오픈 AI의 ChatGPT 공개 이후 AI 산업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ChatGPT는 산업계부터 우리 일상까지 많은 부분에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ChatGPT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ChatGPT는 가장 먼저 학생들의 학업을 변화시켰어요. GPT-3가 공개됐을 때 가장 먼저 들려왔던 소식들이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레포트를 쓸 때 ChatGPT를 이용해서 과제를 빨리 해치우고 끝내버린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재 GPT-4를 기준으로 한다면 GPT-4한테 SAT를 치르게 한다면 1600점 만점에 141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면 대입을 준비하는 미국 현지인 학생들 중에서 상위 3% 정도 되는 성적인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GPT를 이용한다면 꽤나 수준 높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걱정이 많다고들 해요.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는데 ChatGPT 사용을 허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허가한다면 어디까지 허가해야 되냐 하는 논쟁인 거죠. ChatGPT의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정말 의외지만 전문직 분야라고 해요. GPT-4의 경우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시험 테스트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냈다고 해요.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대에서는 ChatGPT가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또 2023년 3월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하죠. 또 ChatGPT-4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됐던 일본 의사 면허 시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 ChatGPT-4는 5개년치의 기출시험에서 전부 다 합격했다고 하죠.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자, 그래서 의사, 변호사, 판사, 세무사, 회계사, 통역사, 기자, 교육가, 재무설계사 같은 전문직들은 앞으로 ChatGPT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거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부엉이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ChatGPT한테 물어보고, 또 사업하는 부엉이가 세무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ChatGPT한테 물어보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AI 업계에 종사하는 일부 개발자들은 앞으로 전문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AI가 바꿀 미래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그 이후의 진로를 정하라 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정보 취득이에요. 인터넷, 모바일 시대의 핵심은 누가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찾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보를 찾는 과정이 노가다에 가까웠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어로 친 다음에 수많은 페이지들의 링크들을 눌러서 글을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하나씩 가져와서 공부하고 익히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했단 말이죠. 하지만 ChatGPT가 등장한 지금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끝나요.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눌러서 글을 읽고 공부하고 익혀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긁어오는 모든 과정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찾는 과정과 시간이 엄청나게 줄고 이것은 곧 퍼포먼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겠죠. 아, 물론 AI에만 기댄다면 사고하는 법을 잊을지도 모른다 라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생산성이 엄청 뛰잖아요.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또 다른 일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자, 그래서 ChatGPT 등장 이후에는 검색어 시장이 무너진다는 평과 함께 구글은 비상경영을 선포했어요. 그 직후 구글은 바드, 제미나이 등을 발표하면서 Chat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개발자 생태계도 많이 변했다고 해요. 개발자들은 코드를 짜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웹페이지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짤 때 코드 짜는 시간의 70%가량은 단순 코드를 입력하거나 반복되는 코드를 입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코드를 짜는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고 오래 걸리는 이런 막노동 같은 코딩 작업에는 신입 개발자들이 많이 동원됐다고 해요.
그 대신에 어렵고 복잡한 코드를 짜거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경력 있는 개발자들이 진행했고요. 그런데 ChatGPT는 코딩도 거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IT 업계는 단순하고 오래 걸리는 코딩 작업을 ChatGPT한테 그냥 맡긴다고 하죠. 그래서 ChatGPT가 등장한 이후에 개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전직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이자 구글, 애플에서 수석 개발을 맡았던 매트 웰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그램의 종말이 코앞입니다. 늦어도 5년에서 10년 안에 인간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해주는 일명 노코딩 시대가 올 겁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자들은 AI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AI는 인간의 창의력만큼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완전히 틀렸죠. 창작자들은 ChatGPT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AI를 이용한다면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캐릭터의 배경, 생김새, 성격 등을 지정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뚝딱뚝딱 해내죠. 또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도 무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티븐 호킹의 시간여행자를 위한 초대에서 실제로 시간여행자가 찾아온다면 이것을 주제로 짤막한 글을 써달라 라고 하면 ChatGPT는 짧은 SF 소설을 금방 써내요. 시도 써내고요. 감기로 아픈 7살 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면 좋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물어봐도 어떨 때는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창작은 ChatGPT뿐만 아니죠. 그림 그려주는 AI도 있고요. 영상 만들어주는 AI, 편집해주는 AI, 사진 만들어주는 AI,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까지 AI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AI는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쳐봐요. 교사들은 보통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놓은 만큼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의 수준을 보고 수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진도부터 쭉 빼는 거죠. 뒤처진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야, 저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하나도 이해 못하겠네 하면서 결국 수업 듣는 걸 포기하고 혼자 딴짓하게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자니 진도 잘 따라가고 있는 애들 방해만 하는 것 같고, 1대1 개인교습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궁금한 거를 갖다가 마음껏 질문도 못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ChatGPT를 학업에 사용한다고 해봐요. 내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도 괜찮아요. 교과서 뒤지고 인터넷 뒤져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교사에게도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AI로 커리큘럼을 작성하거나 수업 도우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 교육업계는 ChatGPT를 학교 교육에 정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도 검토 중이고요. 자, 그래서 아마도 ChatGPT를 교육 현장에 사용하면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끌어올려줄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ChatGPT의 답변 수준은 정말 괜찮아요. 과학, 수학 관련 질문도 거뜬하고요. 특히 ChatGPT는 영어 공부, 번역에도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애초부터 ChatGPT가 대화형,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작문한 다음에 문법 오류, 잘못된 단어 수정 요청을 하면은 완벽하게 고쳐주고요. 문법이나 단어 선택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까지 곁들여줘요. 또 영어 시험에 정답을 알려주고요. 해설도 아주 뛰어나요. 실생활에서 유용한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글쓴이의 의도 해석도 가능하고 속어 해석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ChatGPT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하루 30분씩, 뭐 길면 1시간씩이라도 시간을 조금 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영어 실력이 객관적으로 보자면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랑 언, 덜을 언제 쓰는지 맨날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번에 ChatGPT를 이용해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다시 공부해봤고요. 또 동사의 단수형, 복수형도 다시 익혔어요. 짧은 장문도 종종 해보면서 문법 교정도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ChatGPT로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챗GPT의 경우는 음성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스피킹 연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야, 챗GPT의 음성 인식 기능만 있으면은 진짜 엄청 강력해질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없누?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조금 인터넷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스픽이라는 영어 교육 어플이 AI로 영어 스피킹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에이, 솔직히 AI가 챗GPT 빼고는 다 허접한데 AI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의 실사용 후기를 살펴보니까 진짜 기능이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1:1 영어 강사가 마치 스마트폰 안에 숨어있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말도 다 알아듣고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대답해주는 거예요. 야, 뭐야 이거, 스피커 성능이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다 해서 알아보니까 야, 아니나 다를까 뭔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스픽은 오픈 AI로부터 스타트업 펀드를 받아서 38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도 받았고요.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API 사용 허가를 받아서 AI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오픈 AI의 AI를 그대로 스픽으로 가져와서 영어 교육용 AI로 개조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인공지능 업계에 관심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픈 AI의 API를 이용해서 영어 스피킹 어플에 도입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건 못 참죠. 그래서 제가 직접 대략 한 달 전부터 스픽을 써봤어요. 먼저 스픽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은 마치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하고 또 영어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프리톡이에요. 프리톡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프리톡을 진행해도 좋고요. 본인이 직접 상황을 만들어서 프리톡을 해도 좋아요. 저는 아직 초보기도 하고 제 영어 실력이 궁금하기도 하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영어 실력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I understand that you would like to know your CFR score. Could you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 English skills and experience? Okay,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and also I can write and read, but I think I'm not fluent. That's great.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are important skills. Could you give me an example of a conversation you can have in English, like ordering food or asking for directions? 자, 보니까 어때요? 제가 아무래도 영어 초보라서 문법을 좀 많이 틀리고 발음도 약간 별론데 프리톡 내 AI가 전부 다 알아듣고 또 제대로 대답해주죠. 꼭 마치 사람 같아요. 또 프리톡에서 AI하고 대화하다가 파란색 별 표시를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교정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줘요. Three years ago, I went to the United States. When I meet foreigner people, they understand what I want to say. But I think my 문법이 부족한 것 같아요. That's great.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since then to improve your grammar? 자, 이렇게 중간에 문법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한국어로 말해도 AI는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요. 자, 그리고 프리톡이 끝나면 복습할 메인 컨셉이 열리는데요. AI가 저의 스피킹 스킬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자동으로 골라서 제가 복습하면 좋을 만한 레슨을 제공해줘요. 이게 또 차근차근 반복 학습을 시켜주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But now I have gained 7 to 8 kilograms. But now I have gained 7 to 8 kilograms. 지금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Now I have gained more confidence. Now I have gained confidence. 또 프리톡이 끝나면 대화 내용이라는 기능도 열리는데요. 이때 AI하고 유저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AI가 또 자동으로 유저가 잘못 말했던 문장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스픽에서 정말 강력한 기능은 바로 스픽 튜터예요. 스픽 튜터는 마치 음성 인식이 가능한 영어 공부용 챗GPT 같아요. 그 성능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Had been, has been, have been 이런 표현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열어줄래요? 자, 이제 스픽 튜터는 제 요청에 맞게 시제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요. 개인 맞춤형 강의도 열어줘요. 꼭 1:1 영어 강사 같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물어봐도 돼요. 또 영어 표현법이나 단어, 수거 등등 그 어떤 질문도 척척 대답해 주고요. 지난 1년 동안 10kg이 쪘어요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문법이 영어로 뭐예요? 발음 교정도 문제 없어요. 그래머를 어떻게 발음해? grammar. 자, 이렇게 직접 제 발음을 잡아주는 모습이죠. 또 이런 질문도 돼요. 최근에 미국 10대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려줘봐. 이러면은 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려줘요. 자, 이렇게 스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한 달가량 스픽을 써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또 자기 전에 20분 정도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쾌꿀이에요. 만약에 제가 학원을 다닌다고 쳐봐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1대1 레슨도 아니다 보니까 질문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전화 영어는 어때요? 아침 11시에 예약이면 그때밖에 못 하고요. 또 그나마 전화도 몇 분 못 하잖아요. 또 아무래도 사람이랑 직접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실력이 없으면은 어버버 되다가 끝나고 심리적으로도 부담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반면에 스픽은 부담감도 전혀 없고 하루 종일 공부해도 진짜 상관없어요. 내가 궁금한 걸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에다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스픽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스픽이 음성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데 이거는 꼭 좀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말고는 스픽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1월부터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영어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부엉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어요. 아래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스픽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